팬들이 오셨습니다. 인사 먼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하나 둘 렛츠 플레이 뮤지포. 안녕하세요, 뮤지포입니다. 자, 뮤지포는 2015년 이제 다 끝나가는데요. 2015년은 어떤 한 해였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? 아, 일단 2015년은 뮤지포가 너무 좋은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었던, 그리고 우리 팬분들과 함께 너무 좋은 추억을 쌓았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 예,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2015년?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많은데, 아무래도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야외 콘서트를 했었는데, 예. 저는 개인적으로 야외 콘서트 했던 순간이 지금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예, 2016년 소망 있으면 다른 팬분들? 아니, 여기 아예 네, 2016년에는 좀 더 저희가 활동을 많이 하고 모두가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화이팅! 예. 아프지 마세요. 자, 오늘 가요대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살짝 좀 가르쳐주신다면 어떤 무대를 오늘 준비했는지. 왔다 갔다 해요. 왔다 갔다 한다. 네, 왔다 갔다. 스펙타클한 무대입니다. 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좀 더 힌트 주시면. 부드러운 상남자. 예. 다른 네. 느낌. 복근 공개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무대? 아니요, 저희는 노출 안 해요. 노출이 안 권하고 상남자 컨셉으로. 예. 자, 그러면 우리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비욘 에이폴을 보기 위해서 기다려 주셨는데요. 팬 여러분들께 멤버 한 분 한 분 다 인사, 마지막 인사 좀 해주시죠. 네,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2016년에 더 행복하시고 더 건강한 한 해 되셨으면 좋겠고, 저희 비욘에이포와 또 행복한 추억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한 분 한 분 다 해주시죠, 얘기. 예. 네, 신혜입니다. 오늘 또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니까, 네,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SNF 많이 사랑해주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네, 늘 건강하시고요. 오늘 또 이거 가요 대전 그죠? 축제니까요. 다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예. 네, 안녕하세요. 변호사 감사합니다. 이렇게 추우신데도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오늘 오신 만큼 화끈하게 놀다가 즐기다가 가주세요. 알았죠? 고맙습니다. 예. 네, 여러분 남은 2015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. 내년에도 새해에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, 오늘 이제 2015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다 함께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사진 이쁘게 찍어서 많이 올려주세요. 예, 이쁘게 찍게 포즈 한번 취해주시죠. 포즈 한번. 하나 둘 셋. 네, 감사합니다. 비욘 에이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저녁에 가요대전 또 여러분들 많은